안녕하세요. 저 현대건설 배구단 정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대건설 배구단 세타를 맡고 있는 김다인입니다. 평소에 영상 보는 걸 좀 좋아하는데요. 언니랑 같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찍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찍게 돼서 영광스럽고 재밌을 것 같아요. 치고받고 장난을 좀 많이 치는 사이. 뭐? 아닌가? 편한 선후배 사이. 아닌가? 제가 좀 많이 챙겼죠. 언니가 바로 위에 선배 언니인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친해진 것 같아요.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아, 네, 제 말도 잘 듣고 잘 따라주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GS 칼텍스는 수비도 좋고 많이 끈끈하다고 해야 되나? 포인트를 한 번에 내기가 힘들어요. GS가 분위기를 타면은 그 막강한 시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 힘들 것 같은 경기가 힘들게 이겨도 힘들게 이기겠다라고 생각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안혜진의 서브로 홈 개막전 시작합니다. 언더로 들어올렸습니다. 오픈! 잘 살렸어요. 반격 찬스 이소영 살려냈습니다. 김다인 홈이 낫지 않아요. 바로 서비스 나섰네.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1점부터 났던 건지 몰랐어. 시작하자마자 살짝 멘탈 바삭 될 뻔했어. 자,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정지윤 주먹으로 밀었는데요. 네트를 타고 넘어왔어요. 다시 줘요.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오호, 나의 토스 투블럭인데? 네? 뭔걸 해줘요, 나의 토스에요? 때리기 좋은 나의 토스지. 서브 양효진 이소영의 리시브 안혜진 짧게 들어와요. 살려놓고 이번에는 오른쪽 밀어넣기 길게. 자, 수비가 됐고 역전 기회입니다. 강타! 블로킹! 한수지! 자, 지금은 약간 김다인 세터가 조금 더 세워줘. 때릴 시간이 없었고 공격수가 틀어칠 여유가 없었고 네트 쪽으로 말렸기 때문에 블로킹이 완벽하게 덮고 있어서 빼때릴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점수 11대 10. 중앙 공격 다시 차! 영상으로 막혔어, 그래, 저거. 너무 보이게 해줬어. 내가 이때 약간 긴장해서 넓게 못 보고 이렇게 탁 하면 탁. 긴장하면 시야가 좁아지니까. 호트로 패. 그냥 호트로 패면 포인트 나겠지 하고 그냥 호트로 패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셧아웃 이렇게 맨날 걸리더라고. 이제는 좀 안전하게 가야 될 것 같아. 1세트의 세트포인트입니다. 브루스 엘리시맨 가운데 강타! 아, 네. 나의 토스! 나이스 공격! 어렵게 리시브 언더로 들었습니다. 다이렉트! 네. 저 경기 전에 다이렉트가 잘 안 됐었어요. 때리려고 해도 미팅이 잘 안 맞고 준비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감독님께서 따로 저한테 성치님께 시켜서 지훈이 다이렉트 연습 좀 시켜라. 조금 그날 하루 했는데 저는 다이렉트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래 내가 너 연습시키니까 된다고 했잖아 그러셨어요. 받고 올라갑니다. 가운데 러츠 다이렉트. 네. 성공입니다. 25대 19. 아무래도 제가 많이 흔들려가지고 제가 좀 시야가 좁았던 것 같아요. 약간 보이게 주고 토스도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팀이 흔들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요. 잘 풀리기 시작해야 조금씩 풀리기 때문에 2세트 때까지는 아직 긴장은 안 풀렸던 것 같아요. 언더로 들어올렸는데 좀 빠졌어요. 유효 블로킹 점프토스. 아, 저거 오늘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저게 제가 재밌어요 저거. 어? 아, 네 미스라고? 네. 재밌다고 들었네. 좀 상대방이 들을까 봐 사인을 작게 냈거든요. 근데 저희 팀이 못 들었어요. 제가 작게 돼가지고. 나도 잘 안 들렸어. 긴장해가지고. 크게 해도 돼. 왜냐면 너가 백차면 상대방이 잘 못 가면 레프트 원블가 나일 수도 있잖아. 전화를 이후로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인은 크게 해야겠다. 미안. 나도 잘 들을게. 살려놓고 강타! 이 공을 살려요! 수비가 됐습니다. 안혜진 다시 줘요. 강타!
모습이 됐죠. 이번에도 받아냈어요. 반격입니다. 가운데 스파이크! 아, 네. 정지윤! 그야말로 공을 심는 저거지. 공격이 굉장히 나왔습니다. 날터스.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지금 좋은 디그가 살아날 때 이 분위기를 마크스는 또 붙었다. 맞아. 근데 이때는 러츠가 이렇게 미리 가는 걸 살짝 보긴 했어. 진짜야. 점점 시야가 넓어졌네. 아니 러츠 커서 그래. 러츠의 서브, 딥다이, 백토스. 밀었습니다, 가로막혔고요. 정지윤, 하이볼. 강해요. 약한 건 없어요. 정지윤 선수에게 일단 강하게 때리고 보는 그 힘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뭔가 눈빛 같은 거에서 너가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아, 사이즈. 저 약간 좀 생긴 것 같아요. 안혜진. 김주아 받고 중앙 호위공격! 네. 빠르게 꽂힙니다. 김다희 선수도 슬슬 이제 긴장이 약간씩 풀려가는 것 같기는 한데 예. 루소가 워낙 처리를 잘해주다 보니까 또 편하게 후위공격을 오히려 좀 더 편하게 올리는 딱 모습이죠. 긴장이 풀린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뭔가 이 경기는 끝까지 계속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 이 압박감과 부담감이 커버컵 때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17대 16. 서브가 길었습니다. 저는 지금 두 개인가 세 개. 표정과. 컵 대회에서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링크 자체에서는 기회가 많진 않았고요. 맞췄는데. 아, 이날 서브 겁나 밀려. 게임 들어갔나 봐요. 24대 22 여전히 현대건설의 세트 포인트. 백어택! 살려놓고 스파이크 블로킹! 진다. 네. 22대 22 내가 왔어? 말도 안 돼.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뭐야 이거? 신기했어요. 진짜 브로킹 진짜 많이 안 잡거든요. 신기해가지고 손을 딱 다... 마지막 점수 때. 그러니까 그것도 마지막 점수 때. 그러니까. 왜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신 있게 때려요. 포인트 무조건 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때리는 것 같아요. 나한테 왜 올라와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백토스로 스파이크 살렸어요. 언더토스. 강타! 가운데 정지윤! 3인 블로커를 뚫어냅니다. 분명히 사각지대 빈 지역이 있어서 예. 페인트를 많이 놔주는데 이것도 일단 강하게 때리고 보는 정지윤 선수. 원래는 뭘 잘 안 챙겨 먹는데 밥만 그냥 많이 먹는데 팬분들께서 홍삼이나 그런 거 보내주시면 그런 거 먹고요. 요즘에는 다현 언니가 먹다만 비타민을 쪼어 먹고 있어요. 비타민이 거의 썩기 직전이에요. 내가 먹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먹고 있어요. 그래 잘하는 거? 예? 그래 잘하는 거? 예, 그건 아닌데. 제 몸을 이렇게 신경 쓰고 있어요. 덕점 차입니다. 깨끗해서 나이스 플레이예요. 네. 아, 과감합니다. 양효진 선수가 네. 이렇게까지. 제가 볼 높이만 살려주면 언니가 위에서 다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브로킹이 와도 제가 잘 맞춰주면 효진 언니는 자연스럽게 살아날 거라고 생각해요. 한다혜 리시 이원영 올려놓고 이소영 바로 막혔어요. 두 번째 잡지 못하면서 25대 21 나요? 3세트 현대건설이 가져갑니다. 이날 지은이랑 저랑 브로킹 득점이 같거든요. 수치예요 수치. 브로킹이 언니랑 똑같아요. 진짜 그거 가지고 딱 끝나나 기록지 보고 언니가 겁나 놀렸어요 진짜. 안혜진 자 급해요. 가운데 강타. 그러니까 양효진 준비 안 했지 솔직히. 네, 솔직히 자세가 안 잡 자세도 맞아. 안 잡았어. 어떻게 알았지? 다리 나한테 올 줄 몰랐어. 세트 포인트 GS 칼텍스. 양효진 길게 살렸어요. 러치 성공입니다. 25대 20 4세트 GS 칼텍스가 가져갑니다. 저희 범실로 그 상대한테 흐름을 넘겨준 게 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떨린다기보다는 무조건 이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5세트까지 왔는데 질 순 없지. 안혜진 루소가 받고 높게 정지윤! 오, 진짜 미팅 소리 잘 난다.
봐봐요, 저 나이터스, 나이터스 하는 거 보이죠? 제가 저렇게 언니한테 때 나이터스 겁나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몰랐어요. 그냥 오늘 좀 포인트가 많이 나는 날이네 이랬는데 그 팡팡플레이 인터뷰할 때 21득점이라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강소희 리시브, 백토스, 스파이크 살려냈습니다. 김다임 뿌려넣고 가운데 양효진 가로막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나연과 황현주를 투입하면서 자 이제 베테랑들에게 맡깁니다. 간드레스 언니 제발 좀 더 벌려주세요. 저도 언니 할 수 있을 거예요. 김다임 아 너무 짧았어. 아 진짜 12대 9. 야 넌 아까 20대 20에서 서비스 머리 때리는 거 봐, 표정 봐. 엄청 자책. 근데? 하지만 컵대회 우승을 이끌었던 세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친구지? 역시 친구지? 너 이거 방송 나가면 혜진한테 카톡거든. 야, 잠시만. 친구끼리 미싸하죠. 아니, 혜진이. 둘이 절친이거든요. 네, 현대건설의 매치 포인트. 이렇게 아웃! 이렇게 공실로 경기 종료! 이렇게 빵! 진짜 힘들게 이겼다. 근데 너무너무 좋았어. 진짜 이기고 싶었거든. 게임하기 일주일 전부터 진짜 이기고 싶어서 이를 바닥바닥 갈았었거든요. 다이너님도 토스 잘 해줘서 경기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저희 팀 다 같이 부상 없이 으쌰으쌰 열심히 해서 플레이오프 꼭 가고 싶어요. 저희 팀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같이 원팀 돼서 플레이오프 가는 게 저도 네, 가고 싶어요. 오, 목표가 갔네? 어이. 원래 목표가 같을 때 한 팀은 목표가 같아야지. 그렇지! 아 잠시만 뭐 어떻게 해요? 이거 다 편집되는 거죠? 이게 낯간지러워서 이런 거 안 하면 안 돼? 귀 막을게. 제이 김다인이랑 플러스? 곱하기 난. 곱하기? 고무고무파이. 맞아. 고무고무파이.